김치 맛봐주세요. 어, 진짜? 네. 맛봐주세요. 아, 김치만? 네. 얼굴 나와도 돼요? 네. 저는 뭐 비슷해서 항상. 어때요? 따요? 필요한 재료들은 대충 이 정도 사봤습니다. 쪽파랑 배추 후알이랑 무, 마늘, 생강, 갈아 만든 배, 새우젓, 찹쌀, 분할 찹쌀, 피쉬소스, 액젓, 소금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김장은 내일 할 거고요. 오늘은 일단 배추를 절여야겠죠? 한 최소 12시간 절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에서부터 느껴지는 크리스마스의 기운. 오늘은 12월 26일 바르셀로나 김장데이입니다. 아, 집돌을 준비하는. 네. 역시 김장은 새빨간 통에다가 나라이에다가. 아, 그러면 쓰시면 안 돼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무랑 넣어서 먹을 것 같아요. 아니 배추가 맛있어. 배추가 잘 절여져가지고 짜요. 살짝 이미. 그래서 시간도 지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금방 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장은 짭짤하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전라도식으로 했어요. 오, 입에서 알싸한 맛이 아직도 있어. 맛있다. 저는 속을 많이 넣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속을 많이 넣었어요. 소금 많이 넣는 거 좋아해요? 뭐 저는 안 넣는 거보다 많이 넣는 게 낫잖아요. 저는 많이 넣어서 이 무 먹는. 저희 집은 김장을 잘 안 하는데 사실 이 진호 지누는 집은 그 저희 동네에서 같은 동네 살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김장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한 집이에요. 200포기씩. 집은 약간 100분의 1 사이즈로 오늘 김장을 하는 거라서 사실 저는. 그래서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김장 꿈나무. 겉절이 단독 김장은 처음이에요. 맨날 엄마 옆에서 도와주다가 내려갔네. 그래서 약간 양념으로 한번 발라주는 느낌으로. 그게 지금 4분의 1 포기죠? 네. 이렇게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진짜 작아요. 왠지 알아요? 제가 손을 다 뜯어. 너무 맛있어서. 속을 진짜 많이 넣어야지. 이게 속이 많으면 나중에 김치찌개 끓여 먹을 때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또 딱 한 번에 먹어야지. 근데 또 이거 속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응, 지저분해서 다 걷어내고 먹는 사람들이 있고, 그건 뭐 개인 취향이니까. 저는 항상 어렸을 때 집에서 이렇게 먹었던 게 버릇이 돼서. 약간, 그런 식으로. 아, 그 칼국수 먹었어도 맛있었겠다. 아... 칼국수 그 뭔지 알죠? 네. 슈퍼에서 파는 거. 그러네. 자, 이제 속도 올려서 버무릴게요. 마지막. 와, 귀신 같아. 딱 맞게. 저 주방 보조로만 거의 30년 생활을 하고, 사실 저는 집에서 김치를 한 200포기씩 하거든요. 끝났다, 끝났다, 싹 끝났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전화 주세요. 아니, 무슨 애기 네.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전화 주세요. 남은 게 없어, 남은 게 없어. 완성된 김치. 든든하다. 그리고 오늘의 점심 메뉴. 짜짜짜짜! 파게티! 거의 먹고 싶은 거 다 때려는 거죠? 삼겹살도 그냥 먹고 싶어서. 네, 그냥 오늘 약간 식욕 터뜨리는 날이에요. 일단 먼저 삼겹살을 굽고, 거기에 나온 기름에다가 계란 후라이 반숙 후라이. 써니사이드 업을 해가지고, 나 미라 올려갖고. 이진호는 계획이 다 있구나. 네, 벌써 맛있는 것 같아. 김치 커팅 씹어보겠습니다. 언제 이렇게 채워놓고 먹냐. 김치 맛봐주세요. 어, 진짜? 네. 맛봐주세요. 아, 김치만? 네. 얼굴 나와도 돼요? 네. 그냥 뭐 비슷해서 항상. 어때요? 짜요? 아, 지금은 짜요. 응. 어, 근데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 먹어봐야지. 진짜 괜찮아. 짠맛이. 초기는. 아우, 짜! 이 맛이 아니에요. 진짜 배추가 안 그냥 따져. 김장김치 짠맛. 그리고 제일 얇은 데를 먹었잖아. 어, 이게 뭐야, 짜파게티. 맛있어, 내일 이거. 맛있어. 맛있지. 잘 됐어요. 이제 이런 거랑 먹어야지. 사이드 디쉬. 메인 디쉬가 김치고요. Thank you.